이걸로 찌개를 끓여서 먹는 순간 여러분들은 오이를 좋아하시게 될 거예요. 제가 오늘 오이를 준비했어요. 이걸로 찌개를 끓일 건데, 아니, 생으로 먹는 오이를 찌개로 끓이면, 진짜 이상해. 이제 돌기를 제가 이렇게 살살살살 긁으면서 돌기만 제거를 해줬고, 여기 뭐 밑에 달린 꽃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소금으로 바락바락 문질러서 씻어줘야겠죠. 여러분들이 오이를 선택할 때도 까끌까끌한, 따끈따끈? 까끌까끌한 그런 따가운 애들로 골라서 신선한 걸잘 준비를 해주시면 돼요. 오이를 어떻게 썰어줄 거냐면, 오늘은 뭐씨 빼고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투박하게 삼각지게 써는 방법 아세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돌려가면서 투박하게 동글동글이 아니라 이렇게 모나게, 일부러 모나게 연필 깎듯이 돌려가면서 깎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오이를 한 개를 다 준비를 해줘요. 아, 오이의 모습. 오이에 왜 모자이크를 해요? 아니, 오이 좀한 번만 좋아해주면 안 될까요, 여러분? 대파를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대파와 고추가 같이 들어갈 거예요. 얘네들은 그냥 투박하게, 초록 부분은 안쓸 거고, 요거는 그냥 똥똥똥똥 썰어줄 거예요. 요거를 그냥 이렇게 똥똥똥똥, 어슷어슷 말고요. 굴러간다. 고추도 동글동글하게 썰어줄 거예요. 우리 이거 절미된장조치라고 궁중의 된장찌개. 끓였던 우리 절미된장조치 기억나시나요? 거기서도 이렇게 준비를 했던 것 같은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소고기를 등심으로 준비한 이유는 지방질이 필요해요. 기름기가 돌도록. 찌개를 끓여주면은 이 등심에서 고소한 기름맛이 퍼져나와서 맛있죠. 반대로, 결 반대로. 우리 결 반대가 뭔지 모르시면은 손바닥을 펴서 우리 잔손금들 있죠. 손금이랑 비슷한 손금이랑 이렇게, 손금이 이렇게 막 주름져 있잖아요. 막 위로도 가 있고, 막 아래로 가 있고. 손금이랑 비슷하게 생긴 쪽으로 써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썰어주세요. 아니, 왜 항공포증은 왜 나와요? 양념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게 국간장으로 간을 해야 돼요. 이거 핏물을 제거를 딱 해주시고, 키친타올로 그냥 톡톡톡톡 눌러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소고기의 핏물 제거를 해주고, 딱 간장 양념이 들어갈 공간을 주는 거죠. 핏물을 제거해 줌으로써. 그런 다음에 국간장을 쓰는데요. 국간장 두 작은술. 자, 다진 마늘 반 작은술 넣어주고요. 참기름도 하나 넣어주고요. 자, 양념을 잘 섞은 다음에 이거를 먼저 이렇게 조물조물 묻혀서 양념을 먹여주세요. 자, 이제 찌개에 쓸 고기 양념이 완성이 됐어요. 냄비가 달궈지기 전에 이거 뭐야, 양념한 고기를 넣어주고 볶아주세요. 마른 팬이에요. 마른 냄비. 이제 이게 익잖아요. 여기다가 찬물을 부어주면 이제 고기에서 육수가 나오겠죠. 그래서 고기 맛이 우러난 맛있는 장국이 될 거예요. 여기다가 물을 3컵 정도의 물을 넣어줄 거예요. 2컵 반 넣어줬고요. 여기다가 3컵을 넣어주도록 합니다. 고추장과 된장을 넣어줄 건데, 이제 고기 양념한 거 그릇도 조금 양념 남은 거 아까우니까 이렇게 넣어주고, 고추장을 깎아서 3큰술을 넣어줄 거예요. 하나. 집고추장이면 더 좋겠죠? 집에서 담근 고추장은 아무래도 덜 다니까요. 2큰술 깎아서 3큰술까지. 자, 된장도 이렇게 깎아서 1큰술 넣어주시면 장은 끝났어요. 넣고 풀어주세요. 자, 끓어요. 물이 끓죠. 여기다가 고추랑 파는 넣지 않아요. 오이만 일단, 오이만 넣어주세요. 오이를 아까 연필 깎듯이 썰었던 오이를 다 넣어주세요.
자, 끓여줍니다. 자, 오이를 넣었어요. 아, 왜 의학이에요? 이게 얼마나 맛있는데. 야미 한번 믿어봐. 오이가 너무 커요? 아, 이게 여러분, 지금은 이렇게 초록색 오이 빛깔을 띄고 있지만, 얘네들이 푹 익혀줘야 돼요. 아, 뭐 설득시키려고 방송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 진짜 맛있는 건데, 이거. 지금 이제 뭉근하게 끓이니까 오이가 어떻게 됐어요? 푹 물러졌죠? 이렇게 푹 물러진 거를 한 소끔 더 끓이다가 이제 파, 고추 넣고 마무리를 할 건데, 여기서 다진 마늘 조금 더 넣어줄 거예요. 이제 한번 끓었잖아요. 끓고 있잖아요. 여기다가 아까 고추랑 파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한 소끔 끓여줘요. 그리고 여기에 다진 마늘을 3분의 1 큰술 정도 조금만 해서 같이 끓여주세요. 아, 좋다. 네, 이거 진짜 맛있어요. 한번 진짜 꼭 한번 해드셔 보셨으면 하는 메뉴입니다. 정말요. 나 마지막 간 한번 볼게요. 다진 마늘 넣었으니까 마지막에 다진 마늘 넣으면 다진 마늘이 맛을 조금 이렇게 지배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다진 마늘 넣으면은 조금 끓여줘야 돼요. 아, 맛있어. 진짜 맛있어요. 찌개가 진짜 달큰하고 맛있어요. 오이 감정. 진짜 맛있는 건데. 저게 진짜 무슨 맛있다고는 하는데, 승냠이가 지가 만들었다고 맛있다고 하는 거 아닐까 싶으신 분들은 꼭 한 번만, 진짜 꼭 한 번만 만들어 보세요. 맛있어요. 빠바 빨간 맛. 궁금해, 오이. 빠바 빨간 맛.